때문에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안구건조증이네요. 안구건조증은 특별한 치료약이 없어요.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던 영화배우 전도연. 10년 후 그녀의 안구건조증이 완치됐다. 과연 무엇이 그녀를 눈물짓게 한 것일까? 정재성 불가능했을 일을. 이 모든 것이 다 블루베리 덕분이에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21세기 건강식품으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과일. 상큼한 맛과 영양은 물론 노안 예방과 노화 방지의 명약으로 떠오르는 블루베리. 그 보라색 속살에 숨겨진 놀라운 효능이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오랫동안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중요한 식량이 되었던 블루베리. 인디언들의 밝은 눈과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의 근원은 바로 이 블루베리 덕분이었다. 위대한 영혼이 보내주신 음식으로 숭배되며 전설의 과일로 전해져 내려왔다는 블루베리. 충청남도 청양군 이곳에 블루베리로 제2의 광명을 찾은 주인공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블루베리를 사랑하는 박정성입니다. 지력 나이 20대를 자랑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박정성씨. 하지만 돋보기도 없이 깨알 같은 글씨 읽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올해 62살인데 시력 1.2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시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어떤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눈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비법 과일을 제가 즐겨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것이 바로 비법 과일 블루베리입니다. 5년 전 급격한 시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박정성 씨. 평소 즐겨보던 신문을 읽기 어려울 정도로 눈앞이 흐려지는 것은 물론 흔들리는 시야 때문에 카드의 글씨를 읽지 못해 텔레뱅킹도 포기해야만 했다는데 그 원인은 바로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 여행을 할 때 도로 표지판이 잘 안 보인다거나 전화 걸 때 전화번호가 어른거리고 텔레뱅킹을 할 때 카드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확대경을 꼭 이용해야 됐었어요. 하지만 그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블루베리였다. 블루베리 잎이에요. 이거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끓여놨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항상 마시거든요. 색깔이 아주 너무나 좋네요.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때도 블루베리처럼 빵 한 조각으로 출출함을 달랠 때도 블루베리 잼과 함께 이렇게 블루베리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제2의 파트너가 됐다. 생과를 통째로 먹어야 효과가 좋다는 블루베리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옆에 꼭 챙겨 놓아야 하는 자연산 보약. 보통 제가 새벽 2시나 3시까지 책이나 신문을 읽는데 안경을 안 쓰고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20대 부럽지 않다는 박정성 씨의 시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정밀 검사를 통해 박정성 씨의 눈 건강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같은 연배분들이 노안으로 인해서 근거리 시력 장애를 보이시는 분에 비해서 박현 씨의 경우는 1.2, 1.5의 시력을 보였습니다. 블루베리가 시력 형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이미 일본과 유럽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 과연 블루베리와 시력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평소 야맹증과 안구건조증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성인 남녀 3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눈 건강을 살펴보기로 했다. 깜빡 뜨시고요. 우선 눈물의 분비 정도를 알아보는 검사를 통해 눈물 생성량을 진단해봤다. 약 10여 분 동안 살펴본 결과 3명의 눈물 생성량은 정상치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맹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야간 대비감도 검사와 시신경의 이상 여부를 알아보는 동공 반응 검사도 함께 진행해봤다. 과연 세 명의 눈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그 남자분 두 분께서는 그 안구건조증과 야간 시력 저하가 있으시고요.
여자분은 방구건조증은 그다지 심하지 않으신데 야맹증이 굉장히 심하십니다. 블루베리를 섭취한 후 이들의 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1인당 약 50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하도록 했다. 블루베리를 섭취한 지 8시간 후 과연 이들의 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봤다. 놀랍게도 3명 모두 블루베리 섭취 후 눈물의 양이 약 2배 정도 늘어나 약 하루간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야맹증 역시 블루베리 섭취 전후를 비교했을 때 그래프 양상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 일정 부분 야맹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 세 분이 그 블루베리를 드시기 전에 야간 시력이 다 나쁘게 나오셨고요. 남자분 두 분께서는 방구건조증이 심한 걸로 나타나셨는데요. 세 분 다 블루베리를 드시고 난 다음에 야간 시력이 좋아지셨고요. 건조증이 심했던 두 분이 눈 분비 기능이 블루베리를 드시고 좋아지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인간의 망막에는 시력에 관여하는 로돕신이라는 색소체가 있는데 안토시아닌이 로돕신의 재합성을 촉진해 더욱 건강한 안구를 만들어준다는 것. 이러한 블루베리의 효능이 알려진 것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영국 공군이 블루베리 잼을 먹고 야맹증을 극복했다는 증언이 전해지면서부터라는데. 사양인